안녕하십니까. 소통의 문학 주역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역 64개 중에서 59번째 개입니다. 풍수한개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풍수한개의 전체적인 뜻과 전체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개사와 단사와 대상사를 중심으로 이번 시간에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풍수한개 괴상서부터 살펴보면서 전체적인 의미를 갖다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수 한께는 아래는 물입니다. 위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위는 바람이고 아래는 물입니다. 물 위에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섭리를 의미한다. 저희들이 오랜 시간 같이 주역 공부를 하면서 수없이 드렸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것도 하늘의 은택의 뜻도 있고 험난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바람이고 아래는 물인데 물 위에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이 물을 물 위를 돌면서 그 물이 옆으로 번져 나가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하늘의 섭리로 인해 가지고 이 물이 사방으로 널리 널리 흩어져 퍼지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은 흩어질 한자입니다. 물을 갖다가 흩는다는 뜻입니다. 물을 흩는데 뭐 가지고 물을 흩느냐? 바람으로 가지고 물을 흩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람은 하늘의 섭리고 물도 하늘의 은택이요 험난하다는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는데 풍수 한께에서는 두 가지 뜻을 다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늘의 섭리로 험난한 것을 극복하고 하늘의 섭리가 널리 널리 퍼뜨리도록 하는 그런 뜻에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풍수 한께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는 개와 풍수 함께 전체적인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풍수 함께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진리의 확산입니다. 진리의 확산. 그래서 하늘의 섭리가 사방으로 퍼지는 겁니다. 바람이 물 위에서 불므로써 물이 사방으로 흩어지듯이 하늘의 섭리가 널리 널리 흩어지는 걸 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단어를 선택한다면 진리의 확산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관련된 개들이 있습니다. 그 풍수 한께와 관련된 개 중에 첫 번째가 항상 해보듯이 도정개죠. 이 도정개라는 것은 상요가 초요가 되고 오요가 이요가 돼서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새로운 개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풍을 거꾸로 이렇게 뒤집게 되면 자 연못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택입니다. 자 물은 뒤집어도 똑같이 물입니다. 자 그래서 위에는 물이고 아래는 연못이라 도전깨가 수택절깨가 됩니다. 도전깨가 수택절깨가 되는데 여기 있는 이 절자라고 하는 것은 마디 절자입니다. 자, 어떤 마디를 보고 말합니다. 인생의 마디라고 할 수도 있고 역사적인 마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할 절자로 읽지 않고 마디 절자로 읽습니다. 수택 절개에서는. 자,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자라면 매듭이 있고 나서 대나무가 또 위로 올라가고 대나무의 속은 비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듭을 짐으로서 계속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디입니다. 이래서 마디 절자를 썼다는 겁니다. 이 마디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따지면 인생사를 살아가는데 겪게 되는 마디일 수 있고 또 역사적 어떤 마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 한마디를 갖다가 넘어가는데 뭘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저희들이 다음번 시간에 이제 수택절개를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마디마디를 넘어갈 때 뭘 기준으로 가지고 넘어가야 되느냐. 항상 주역에서 말씀드리듯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섭대천을 못한다. 성인의 말씀으로 가지고 대천을 건너도 이롭다. 수없이 공부하고 들어왔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디를 넘어가는 데는 성인 지도로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인 지도로서 이 마디를 갖다가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마디, 역사적인 마디, 고난의 마디, 어려움의 마디에서 진리를 확산시켜서 성인 지도를 확산시켜서 성인 지도로 가지고 이 마디를 넘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가 상하교역계입니다. 자, 상하교역계는 풍이 아래로 오고 물이 위로 올라가니까 수풍정계입니다. 자, 우물정자입니다. 자, 저희들이 공부했던 것 중에 우물정자 정계가 있었습니다. 이 우물이라는 것은 바로 진리의 셈이다. 우물 속에 들어있는 그 물이 진리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뜻, 하늘의 언택의 뜻도 있고 험난하다는 뜻 두 가지가 있다라고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깨끗이 해가지고 오가는 사람들이 우물물을 떠먹고 오가는 사람들이 우물물을 떠먹는다는 것은 곧 진리의 확산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요에서 물멱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뚜껑멱자입니다. 덮개를 절대로 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래서 우물의 물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나누어 먹어야 될 진리의 물이기 때문에 뚜껑을 덮으면 안 된다는 뜻에서 물멱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수풍정계라고 하는 것이 풍수한계와 마찬가지로 풍수한계는 진리의 확산을 의미하고 있는데 비해서 수풍정계라는 것은 뚜레박으로 가지고 물을 퍼지 않습니까? 그 뚜레박을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성인지도로 만들었습니다. 성인지도로 만든 뚜레박을 갖다가 써가지고 물을 퍼서 나누어 마시니까 진리의 확산이죠. 자, 그래서 우물의 물인
성인 지도를 오가는 사람들이 마음껏 먹고 마셔가지고 진리를 확산시키니까 확산의 의미를 갖다가 갖고 있다고 본다면은 풍수한계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택절개는 이 마디를 넘어가는데 성인지도로 넘어 성인지도를 확산시키고 성인지도로 넘어가야 된다는 상관성을 가지고 있고 자 상하교육계로 따지면 수풍정계라 성인지도가 확산되는 걸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엄량대응계죠. 이 엄량대응계는 양이 음이 되고 음이 양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그리고 저 음이니까 양으로 바뀌고 양은 음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위에 건 우레고 자, 아래 건 불입니다. 내와 품깨입니다. 자, 이 풍성할 풍사였었죠. 하늘은 하늘 가운데 해가 있듯이 중천에 해가 떠가지고 그 하늘의 은택이 온 사방에 비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온 사방에 비추려고 하는 하늘의 섭리를 막는 건 인간의 교만이 막는다. 그래서 자 장막으로 가지고 덮개로 가지고 얼마나 철저하게 덮었길래 자 한낮에도 북두칠성이 보이고 한낮에도 작은 별이 보인다 이렇게 언급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은 세상을 풍요롭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풍요롭게 하려고 하는데 그 하늘에 하늘이 풍요롭게 해주려고 하는 걸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교만으로 장막을 쳐서 하늘의 섭리를 갖다가 거부하는 거죠. 하늘의 섭리를 거부한다면 풍수한계에서 말하는 진리의 확산에 어떤 장애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덮개와 장막을 갖다가 벗겨야 되겠죠. 그 벗겨서 자 하늘의 풍요함을 갖다가 받아 드려야 된다는 의미에서 풍수한계와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혹계죠. 혹계는 자, 아래에 있는 건 우레입니다. 자, 위에 있는 건 산입니다. 살래 이계죠. 지금 저희들은 풍수한계를 갖다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계 중에 네 번째 내옥계와 외옥계를 합쳐서 혹계죠. 자, 내옥계와 외옥계를 가려서 혹계인데 그 혹계가 바로 살래 이계라는 겁니다. 자, 이 살래 이계는 턱 이자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양이 위턱이고 아래에 있는 이것은 아래턱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음이 있죠. 그래서 입안에 들어있는 입안에 들어있는 자, 살래 이계라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게 위턱이고 요게 아래턱이라는 거죠. 위턱과 아래턱 안에 들어있는 부드러운 음식. 저 부드러운 음식이 성인지도고 진리지 않습니까? 이 성인지도고 진리를 갖다가 씹어서 소화를 시켜가지고 첫 번째는 스스로 자자 기를 양자 나를 기르고 자 두 번째는 자 다른 사람을 기르는 양정의 원리
기를 양자에 바를 정자를 썼습니다. 바르게 기르는 거죠. 그래서 살례 있게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양정의 원리다. 자, 나를 먼저 기르고 다른 사람을 기르는데 나도 바르게 기르고 다른 사람도 바르게 길러야 되는 양정의 원리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혹계인 살례 있게가 풍수한계와 어떤 관계를 갖느냐? 풍수한계라는 것은 진리의 확산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입안에 들어있는 성인제도를 씹어서 소화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길러야, 사람들을 바르게 길러야 그 기름을 통해서 진리가 확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자양이라고 말씀드렸죠. 나를 먼저 기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기르는 건데 둘 다를 합쳐서 기를 양자 바를 정자 양정의 원리다. 그래서 진리의 확산을 통해 가지고 양정의 원리를 실현한다는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택 절개는 마디를 넘어가는데 그 마디 어려운 마디를 넘어갈 때마다 진리 성인의 말씀으로 진리의 확산으로 그 마디를 갖다가 넘어가라는 상관성을 갖다가 갖고 있고, 자, 교역계는 수풍정계인데 정이라는 건 우물정자고 우물이라는 건 바로 자 진리고 하늘의 은택이라 그것을 오가는 사람들이 자 먹고 마시고 해서 진리를 확산시키는 것과 관계가 있고, 자 내와 품계에서는 교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진리가 확산되면 풍요롭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만을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례 있게라는 것은 턱이 짜고 입안에 들어있는 음식물이고 음식물이라는 것은 바로 성인지도라. 성인지도를 먹고 사람들을 바르게 길러서 진리를 확산하라는 그런 네 가지의 뜻하고 풍수한계가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풍수한계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확산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관련된 계를 네 가지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사와 단사와 육효사를 읽어 나가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뿐더러 풍수한계 진리의 확산의 의미를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미와 관련된 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자 풍수한계의 요지와 계사와 단사 대상사를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지의 첫 번째가 계명입니다. 그래서 자 산계는 바람이고 학계는 물이라 바람풍자와 물수자를 써가지고 풍수한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한이라는 것은 바로 자 흩어짐을 보고 말한다. 바람이 불어가지고 물이 사방으로 흩어짐을 갖다가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허틀 한자입니다. 그 허틀 한자가 가지고 있는 뜻이 진리의 확산이요 왕도정치의 배품이고 한난을 극복하는 지혜다. 한난을 극복하는 지혜라는 것은 잠시 계상을 보시겠습니다. 그럴 때는 이 물을 하늘의 은택으로 본 것이 아니라 물감자로 본 겁니다. 험난할 감자로 봤다는 겁니다. 항상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섭리인 바람으로 가지고 험난함을 극복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한계다. 그 뜻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계의를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리의 확산이고 왕도정치의 배품이고 환난을 극복하는 지혜를 보고 말을 한다.
자, 두 번째가 진리와 예약의 흩어짐입니다. 하늘의 법칙으로 인간의 법칙을 만들고 진리로서 예약을 만들어서 그걸 확산시키면 무질서와 한란의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걸 정리하면서 1번 위주로 진리의 확산과 왕도정치의 배품 또 한란을 극복하는 지혜 위주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극복을 한다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무질서하다면 하늘의 법칙으로 자 하늘의 법칙과 성인 지도를 확산시켜서 그 무질서를 갖다가 바로 잡는다면 새로운 변화로 사회가 변동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뜻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괴서입니다. 자, 그래서 석계에서는 기뻐한 뒤에는 흩어짐으로 한계로 받았다. 그래서 자 중택 택계를 지난번에 공부를 했습니다. 자 진정한 기쁨이라는 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기뻐하게 되면 흩어지기 때문에 흩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허틀 한자가 받았다는 거죠. 이것을 약간 도학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자 취하는 거와 허틀 산자입니다. 자 취사는 상호의존적이다. 취하는 것은 흩어지는 걸 전제로 하고 흩어지는 것은 취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지금은 흩어지는데 하늘의 섭리로 다 모이는 걸 전제로 흩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전제로 하고 있다. 자, 그런 도학적인 의미를 갖다가 새겨주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부를 했던 중택택계라고 하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갖다가 기쁘게 해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심을 갖다가 취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민심이 취합이 되는데 또 시간이 가면 흩어질 산자, 자 흩어지게 되고 흩어졌을 때 하늘의 섭리로 가지고 다시 취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치사는 서로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괴상입니다. 자, 괴상은 저희들이 이제 아까 정리할 때도 많이 보셨고 또 요지의 첫 번째에 풍수 한께다. 위는 바람이고 아래는 물이다. 그래서 한께는 상풍, 윗상자 바람풍자 위는 바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손목이다. 바람이라는 것은 바로 목도 목이죠. 그리고 한은 아래에 있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은택으로 본 것이 아니라 험난할 감자로 봤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험난한 걸로 봤습니다. 자, 잠시 계상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풍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이고 목도고 하늘의 섭리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감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겸손과 목도로서 험난함을 갖다가 극복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이해가셨습니까? 그리고 늘 저희들이 금공감리 진송가한테 8개의 뜻을 이렇게 새기는 건 설계편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설계편에 나와 있는 8개의 성정으로 가지고 설명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요지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뜻이 목도로서 험난함을 극복하고 진리를 확산시킨다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물 위에 바람이 불어서 물이 흩어지는 건데 곧 진리의 확산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괴상에서도 괴상을 두고 좀 상세하게 설명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개의 뜻도 설명 말씀을 드렸고 관련된 괴에 대해서도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지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풍수와 함께 전체적인 뜻이 어느 정도 짐작도 가시고 이해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계사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는 형하니 완격유묘이며 이섭대천이니 이정하니라. 자, 환이라는 건 흩어질 한자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진리의 확산이다. 또 진리로 가지고 험난함을 극복하는 지혜를 설명하고 있다. 여러 가지 뜻을 갖다가 여러 차례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흩어질 한자에다가 형통할 형자를 썼습니다. 진리의 확산은 진리를 확산시키면 또 우물물을 나누어 먹고 진리를 확산시키면 형통해진다는 거죠. 형통하다, 형통하니 완격유묘이며 인거망자에 이를 격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슬유자 사당묘자입니다. 임금이 왔으니까 종묘묘자로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완격유묘이며 임금이 종묘에 이뤄가지고 있습니다. 임금이 종묘에 와 있다는 것은 성인지도가 종묘에 와 있다는 뜻과 같은 뜻이지 않겠습니까? 일반 민가로 따지면 왕이 자 사당묘자에 와 있다는 것은 사당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인지도가 자 종묘와 사당에 이뤄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늘을 섬기고 그런 마음으로 조상을 섬긴다는 그런 얘기까지 조금 유추해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는 형하니 완격유묘이며 이섭대천이니. 자, 맨발로 건널 섭자지 않습니까? 큰 천을 맨발로 건너도 이롭다. 자, 진리로 가지고 험난함을 극복하고 진리를 확산시키고 또 성인이 사당에 와가지고 있습니다. 성인 지도를 숭상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로 가지고 진리를 확산시키고 진리를 가지고 험난함을 극복하며 성인 지도를 숭상하니까 이섭대천이라는 겁니다. 대천을 건너도 이롭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정하니라. 늘 거론되듯이 유학은 무조건 사랑이 아니고 조건적 사랑이라 발라야 이롭다고 하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천을 건넜습니다. 대천을 건너는 게 이로운데 대다수 사람들은 대천을 건너고 나면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돕긴 했는데 성인 지도로 하니까 건널 수는 있었는데 열심히 노력한 내 노력도 있었어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겠죠. 그게 주역에서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정하니라 발라야 이롭다는 뜻으로 전제조건을 붙여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공자께서 다날 환형은 환형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에서 완격유묘에 대해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줄에서 이섭대천의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괴사에 나와 있는 환형과 완격유묘와 이섭대천에 대해서 구절구절 끊어가지고 공자께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날 환형은 강내이 불궁하고 자 유덕이 호해이 상동할세라. 완경유묘는 자 왕내 재중야일세오. 이섭대천은 성목하야 유공야이니라. 자, 저희들이 이제 오랫동안 같이 지역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도 최대한 상세하게 하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시청을 통해서 들으시고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59번째 괴라 그 단어마다 구절마다 뜻이 이해가 가는 대목이 점차 많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단사에 대해서 자,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알, 단에서 이르기를 환형은 진리가 흩어지면 진리를 확산시키면 형통하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자, 강내이 불궁하고라고 했습니다. 굳셀강자와 올레자입니다. 강이 와가지고 자 안일불자, 다할궁자, 막힐궁자입니다. 강이 와가지고 막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풍수한계의 한이라는 것은 진리의 확산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잠시 계상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강이 와가지고 막히지 않았다는 것은 여기 있는 구이가 중을 차지한 득중을 한 자리입니다. 여기 있는 구오가 득중을 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구이와 구오는 성인군자로 따지면 여긴 성인의 자리고 이건 군자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인과 군자의 자리에 강이 왔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 육효를 성인과 군자로 구분을 하면 엄은 소인이고 양은 군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인과 군자가 왔다라고 해석하셔도 되고 군자가 왔다라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강내이 불궁이라 성인과 군자가 오고 군자와 군자가 왔기 때문에 성인 군자 지도 자, 그 진리대로 험난함을 극복하고 확산을 시키고 진리로 가지고 물을 사방으로 확산시키듯이 흩기 때문에 흩어지게 하기 때문에 형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이 와가지고 분자가 와가지고 막힘이 없게 됐기 때문에 하늘의 섭리요 성인지도로 가지고 하면 막힘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보시겠습니다. 강내이 불궁하고 자 유덕이 호해이 상동할세라. 부드러울 유자, 어덜덕자, 자리위자, 바깥의자를 썼습니다. 말미암을 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유가 바깥에서 자리를 얻었다고 합니다. 다시 계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계상을 보시면 여기 있는 상계가 다른 말로 바깥 외자를 써서 외계입니다. 여기 있는 학계가 자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학계입니다. 안에 있기 때문에 내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가 바깥에서 자리를 얻었다. 바깥 외자를 하늘을 의미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풍수한계 이 구절에서는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계를 의미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외계에서 외계에 있는 자 유가 바깥에서 자리를 얻었다면 자 여기 있는 초육하고 여기 있는 육삼은 내계 학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육사는 바깥에 있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육사가 바깥에서 자리를 얻었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서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으면 교재에는 더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설명으로 부족한 게 있다면 자 교재를 살펴서 알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공이 쌓입니다. 모르고 지나가시면 오랜 시간 주역 공부를 하더라도 내공이 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논거를 근거를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도록
해달라고 여러 차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유덕이 호에이 상동할세라. 그래서 유가 자 바깥에서 자리를 얻어가지고 윗상자 가틀동자 위와 같음이라. 위와 함께 함이라 그 말이겠죠. 그래서 자 위와 함께 한다는 것은 다시 보시겠습니다. 다시 보시면 여기 있는 육사는 구호하고 친할 수 있고 구호가 바로 육사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윗상자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구호다. 유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육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인과 친할 수 있는 거죠. 군자와 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유덕이 호에이 상동할세라. 유가 바깥에서 자리를 얻어서 위와 효로 따지면 구호입니다. 성인 군자로 따지면 성인과 함께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진리를 확산시키면 뭐하다는 뜻입니까? 형통하다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구절 보시겠습니다. 완경 유머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사당에 이르가지고 있다. 성인이 사당에 이르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 왕내 제중야 일세라. 왕이 자, 이슬제자와 가운데 중자입니다. 중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왕이 중의 자리에 있다. 성인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성인의 자리에 있고 제자리에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묘 사당에 와 있다는 것은 자 왕을 비롯한 온 나라 국민들이 성인 지도를 숭상한다는 인사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섭대천. 대천을 건너도 이롭다고 하는 것은 탈성자 나무목자입니다. 성인의 말씀으로 만든 나무로 만든 배를 타고 건너갈 수 있다는 거죠. 성인의 말씀으로만 이섭대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섭대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대천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주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인의 말씀을 타고서 대천을 건너갑니다. 대천을 건너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슬유자 공공자를 써서 유공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슬유자 공공자인데 주역에서 저 공공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 지도를 실천하는 공을 말한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천을 건너서 이롭다는 것은 안 빠져 죽고 대천을 건너고 험난함을 건넜으니까 나한테 이롭게 됐다는 뜻으로 좁게 축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은 성인 지도를 탔기 때문에 성인의 말씀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건널 수 있었고 건너는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인 지도를 확산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널리 흩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인 지도를 실천하는 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리를 확산하고 진리를 흩어지게 만드는 공이 있음이니라. 그것이 이섭대천의 뜻이라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기적인 생각으로 내가 험난함을 건너갔기 때문에 이롭다고 하는 걸로 축소 해석을 한다면 단사의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성목하야 유공야라고 공자께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환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완경유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섭대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늘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주역이 생각보다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괴사의 내용을 공자께서 단사에서 한 구절 한 구절 일일이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어디에 있고 괴사를 누가 설명하고 있는가 전체적인 구성에 대해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읽어내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성에 대해서 이해가 있다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시지 마시고 열심히 같이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천적인 덕목을 얘기하고 있는 대상사입니다. 상활 풍행수상이 환이니 선앙은 이하야 향우제하며 임묘하나니라. 아까 괴사에서 완경유묘라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임금이 사당과 종묘에 임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임해 가지고 있다는 뜻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임금과 백성들이 성인 지도를 숭상한다는 인사적인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읽어내주십시오라고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실천적인 덕목에서 상할 풍행수상이 환이니 바람이 물 위를 갔다가 행하는 것이 환이다. 괴상을 보고 한 얘기지 않습니까? 괴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바람이 물 위를 갔다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 환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바람이 물 위를 해서 움직이면서 이 물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풍수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풍행수상이 환이니 선앙은 이하야 군자 중에 왕위를 갖다가 얻은 군자는 이것을 보고 깨달아 가지고 제사 바칠 향자 어조사 후자 임금제자입니다. 저 임금제자는 하늘을 섭리하는 상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앙은 자 왕은 선앙입니다. 선앙은 이것을 갖다가 깨달아 가지고 진리로서 험난함을 극복할 수 있고 진리로서 험난한 마디를 넘어갈 수 있고 진리로서 자 사람을 갖다가 바르게 기를 수 있는 여러 가지 관련된 개를 저희들이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깨달아 가지고 자 하늘을 섭리하는 상제에게 제사를 갖다가 바치고 임묘하니라. 제사 바칠 향자입니다. 상제께 제사를 바치고 설립자 사당묘자 종묘나 사당을 세우라는 겁니다. 설립자지 않습니까? 종묘나 사당을 갖다가 세우라고 하는 것은 임금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종묘와 사당을 세운다는 것은 성인 지도를 존중하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진리를 숭상하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곳곳마다 사당을 세워가지고 자 성인의 은택에 감사하고 자 성인 지도를 갖다가 확산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풍수한계의 전체적인 뜻과 대상사의 뜻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하늘에 감사하고 그 하늘의 뜻을 사방에다가 확산시키도록 하라는 것이 바로 향우제 임묘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 저희들은 풍수한계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풍수한이라고 하는 것은 흩어질 한자고 진리의 확산을 갖다가 의미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진리를 확산시켜서 험난함도 극복하고 또 수풍정계에서 사람들하고 성인 지도를 갖다가 나누고 살례익계에서는 성인 지도를 갖다가 소화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바르게 기르는 양정의 원리를 갖다가 얘기까지 했습니다. 또 성인 지도를 확산시킴으로써 자 풍요로움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전체적인 상관관계를 갖다가
얘기를 하고 특히 대상사에서 자 하늘에 감사하고 종묘나 사당을 세우라는 것은 그럴 때 대상사에서는 사당 쪽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종묘는 임금이 지내는 거고 사당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의 사람들이 사당을 세워가지고 성인 지도를 존중하는 거기 때문에 진리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사당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리를 확산시켜서 풍요로운 세상이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한 풍수한계의 전체적인 뜻을 바탕으로 해서 육효사는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풍수한계 전체적인 뜻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